지금 현재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명백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방탄으로 보고 있어요. 국민심과 싸우지 말자는 거죠. 예,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이라는 6억 원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물증을 어제 재판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요.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돈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민주당이 일부 주장에 따르면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는 건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가짜 변호사. 물론 가짜 변호인, 가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혹은 그 이제 검찰 시각이기도 한데, 네. 유 전 본부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이 유 전 본부장 주변에 본인들 편인 변호사를 붙였다. 뭐 이게 핵심 내용인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이제 전모, 김모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 두 명의 변호사들이 작년 10월에 예. 검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겠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한 변호사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인이 굉장히 요즘 상황을 궁금해하니까 좀 뭐 연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한 직후에 이 사람들, 이 변호사들이 바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고 예.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자, 두 명의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접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럼 김의겸 의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은 그 두 명의 변호사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검찰이 어저께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이 두 명의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진정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검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김의겸 의원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연 지금 검찰에서 어떤 상황을 맡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가짜 변호사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를 오히려 감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어제 검찰의 주장은 그 변호사 두 명의 배후에 김용 전 부원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진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이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해서 묻긴 물어봤었습니다. 그 화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심지어 금요일에는 구치소까지 가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국감 날이고, 근데 실제로 뭐 전화 통화를 한 건 팩트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검찰이 얘기한 거 보니까 작년 10월 18일 오전에 변호인 A 씨와는 7분, B 씨와는 11분 가량 김유겸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검찰에서는 오히려 앞서 봤던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라는 과정으로 의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엔 저도 변호사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만약에 저 변호사비를 누가 이게 부담했는지, 과연 이게 유동규 씨가 부담했는지, 아니면 이제 김용이나 다른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선임해 주는지, 그 속의 과정이나 비용 부담, 예.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게 진짜 가짜 변호사로 유동규 씨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 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되고 또 변호사는 이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의무도 어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의겸 의원한테 말한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유동규 씨 주장이나 그 변호인 선임 경위를 보면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목적으로 저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목적. 첫째는 이제 그 유동규 씨한테 입막음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당신이 안고 가라. 더 이상 그 김용이나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하지 말고 당신에게 좀 떠안고 책임지면 나중에 뭐 어떻게 정권이 바뀌거나 또 이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막음 하는 게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이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지금 검찰에서 뭐 어떤 증거가 있던가 또 이게 검찰에서 뭘 묻는가 이런 걸 이게 또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 상황 보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고요. 아직까지는 뭐 추정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럼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오히려 저는 검찰이 회유한 것처럼 이게 검찰 공격의 소재로 쓴 게 아닌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게 유동규 씨를 막 회유한다. 지금 이게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검찰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게 공격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는 예. 변호인을 이제 그 다 사임식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마 이제 국선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가짜 변호사, 가짜 변호인 의혹.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추가 잔여 사건에도 자꾸 끼어들려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다 해초했습니다. 작년에 대장동 의혹이 갑자기 불거졌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런 말을 했었거든요. 가짜 변호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일부러 붙인 거 아니냐 이 의혹. 김영전 부원장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자백한 상태라서 염탐이든 뭐든 뭐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이 얘기한 저거에 대해서 아직 김의겸 의원 측은 별 말이 없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민주당 측이나 김의겸 의원이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뭐 아직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김의겸 의원이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했던 것들은 아마 검찰이 회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넘어가서 허위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가짜 변호사 하는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동규 씨가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 여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회유한다 이러는데 실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면담을 거부하면 면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큰 소재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떻게 변호사하고 김의겸 의원이 통화했다는데 이것까지도 검찰에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범죄 수사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압수수색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한 너무 추정과 추론에 의해서 지금 유동규 씨 말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 회자되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유동규에 대한 입막음의 대가로 뭐 준 게 아니냐, 주기로 약속하려고 회의했던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실은 윤석열 정부 5년입니다. 그 집권 5년 기간이면 판결이 확정돼요. 그래서 유동규 씨한테 뭐 줄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대가를 주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뭐 근데 일단
전화 통화한 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과 유대원 본부장의 과거 변호사들이 당시에 작년 10월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저희가 김의겸 의원 측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오늘 조선일보와 유대원 본부장이 인터뷰했는데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에 대해서 정치인에게 과거 본인 변호사들이 전화해서 수사상을 유출한 건 변호사 윤리 저버린 행위다. 나를 정치에 이용한 건 민주주의 파괴다. 꽤 격양되게 얘기를 한 유전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돈 액수, 뒷돈이 적힌 메모 말고도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골프리스트 문건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자금 조성한 경위 담긴 문건 작성한 것도 맞을까요? 어제 저희가 그 메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의 메모장에 돈이 어떻게 얼마 며칠에 건너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메모장이 있다. 뭐 그런 정황 증거의 물증 검찰 얘기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제 얘기 나온 검찰의 주장 수사 얘기에 따르면 중간 전달책인 정민용 씨를 김용 전 부원장이 첫바 용화처럼 만났다. 한 세 번 정도 만났고 휴대전화 메모에 드론, 김용의 용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 드래곤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뭐 강남이든 여의도에서 만났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좀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공개한 이 여러 정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스마트폰을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통화했다라는 통화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통화한 거 아니냐. 그만큼 이 김용 씨와 이 정민용 변호 사이에는 은밀한 관계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할 때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별칭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조차도 그 사람의 실명이 공개가 되는 것을 꺼리기 위해서 이런 별칭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용 전 부원장과 이 정민용 씨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두 사람 사이에 뭐 투명하지가 않다. 투명하지 않은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정황을 공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원래 애초에는 정민용 씨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쨌든 만난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 측도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만났다는 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인정했을까? 이걸 보면 저건 검찰이 아마 정민용 변호사를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날짜도 특정해 있어요. 예. 그리고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민용 변호사 뭐 휴대전화나 이런 데에서 검찰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김용 변호인 측에서 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첩보 영화처럼 이루어져서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를 만난 게 아니고 예. 정민용 변호사를 만나주지 않았을 때 혹시 모를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의 왜곡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줬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다음 재판쯤 되면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씨하고 만나서 어떠어떠한 얘기를 했다 하는 것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김용 그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민용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물론 그 이승 변호사님 돈이 정확히 오고 갔다 이거를 아직 뭐 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항상 이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다 물증 검찰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1년에 11월 27일, 12월 13일, 12월 29일 당시 2년 전 연말에 몇 번 만난 것도 구체적인 날짜도 검찰이 특정을 했고 또 하나 볼까요? 골판지 얘기가 좀 있던데 그러니까 돈 전달하고 가는 과정 6억 원의 뒷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금을 전달했는지 어제 검찰이 시연까지 했다. 여러 진술을 토대로. 이 정도면 물증이 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 정도는 뭐 정황 증거 정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불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저 증거가
정말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동규 씨가 8억 4,700만 원 중에 2억 4,700은 놔두고 6억 정도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2억 4,700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억도 정말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메모장에도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준 메모장이지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 돈을 줬다라고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예. 메모장의 날짜와 같은 날짜로 뇌물이 전달된 걸로 특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6월 초, 8월 초 이렇게 막연하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2021년도여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들은 검찰의 아직 증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공중전화를 통해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공중전화를 통해서 만난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몰래 만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데 진술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무조건 전화통화를 하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그 좀 반박을 하면 뇌물죄였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예. 변호사 하면서. 그런데 보통은 줬다는 사람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유지되는 게 많은데. 몇 날 며칠 뭐 세 번 만났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준 사람이 진술이.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증거가 많을 수가 없는 게. 자 보십시오.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5억 전달도 시연했지만 또 이게 1억을 줄 때는요. 아예 그 유원홀딩스 왔는데 그때 돈봉투 1억짜리가 있었는데 김용 원장이 다녀가고 나서 1억이 없어졌다. 이런 진술도 정민용 변호사가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배달 사고를 전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저 보십시오. 정민용 변호사가 지금 김용 원장하고 공중전화나 친하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이게 김용 원장이 그 시연이기 때문에 성남에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전적으로 배달 사고를 내면 확인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배달 사고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게 돈 전달 방법이나 또 다른 장소나 방법 이런 모든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증거는 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 생각은 좀 180도 다르고 일단 검찰 얘기 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심으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